네,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키루이오프 법칙, 이제 이번에는 기전력이 많은 거를 하나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연습 문제 32번입니다. 그림에서 10옴 전기를 지나는 전류는 얼마인가? 10옴 전기라는 건 여기겠네, 여기. 10옴이? 여기 전기를 지나는 전류는 얼마인가?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가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전압강하가 얼마 일어나는가, 또뭐 여기가 얼마 일어나는가, 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맞죠? 똑같이 푸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햄은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출발하고 여기 출발할게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어때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할때 원래 증가했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5랑 10이니까 총 전압강하는 마이너스 15 I1. 그 다음에 하나씩 할까? 그냥 하나씩 할게요. 나 이쪽으로 전압강하 이라니까 얼만큼 IR, V는 IR만큼 일어나죠. 맞죠? 마이너스 5, I1. 그 다음 또 여기서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3. 그 다음 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I1. 근데 여기는 어때요? 중간에 이제 I2도 지나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라서 플러스 10, I2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 바퀴 돌면 0. 첫 번째 식이.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때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여기 바로 이제 중간에 10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I2 플러스 10 I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건 플러스 3.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I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라고 했죠. 저항이 두 가지 전류가 흐를 때는 충전, 방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이런 그 주의하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전압강하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풀어볼게요. 정리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이거랑 이걸 하면은 15가 되죠.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I1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I1. 그 다음에 이걸 옮길게요. 플러스 10 I2는 0인데 일단 이거 15로 여기 옮겨가도 되죠.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얘랑 하면은 이걸 넘겨볼게요. 넘기면은 몇이 돼요? 이게 6이 되죠. 6. 6. 마이너스 6인데. 그 다음에 I2도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5 I2죠. 마이너스 15 I2는 6. 이렇게. 오케이. 깔끔하게 좀 정리됐죠. 자, 여기서, 양쪽에 30으로 I2, I1을 없애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고, 여기 3을 곱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2를 곱하면 여기 어떻게 돼? 30이 되죠.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20이 되죠. 여기도 30이 되겠죠. 여기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0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45가 되죠. 45에 3을 곱하면 여기 18이 되죠. 그러면 이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이. 더하면 이게 사라지고 이게 몇이 돼요? 마이너스 25 I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8이 되네요. 계산해 보면은 이제 I2는 몇이 나오냐면 I2는 마이너스 1.92A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2를 여기 넣어 볼게요. I2를 아무 데나 넣어 봐도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그러면 I1은 몇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28이 나와요. 28A. 그러면은 이게 둘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햄이 아까 이렇게 잡았잖아요. I1을.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쪽으로 I1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총 2.28A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럼 1.92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10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키루이프 1법칙이죠.
여긴 어때요? 여기서 이제 나가면은 이게 2.28이고 이쪽으로는 어때요? 1.92죠. 오케이? 그러니까 2.28에서 1.9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결국 오른쪽으로. 여기 15매 흐르는 전류 오른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0.36이 나옵니다. 0.36 암페어. 오케이? 15매 흐르는 전류는 0.36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돼요? 1.92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5옴에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2.28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압강하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전압강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복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